제가 이 책을요 한 10년 전쯤에 썼는데 조금 전에도 이제 어떻게 쓰게 됐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3년 반 전에 이제 연구원대학 갔거든요. 연구를 갔는데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영국에 있는 도시들은 유럽에 있는 많이 도시 몇 개 도시가 됐는데 아예 집에서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뭐 갔는데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갔다가 그냥 돌아오기도 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집 안에 앉아서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됐고요. 그때 또 이제 APCTD에서 이렇게 상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강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제가 아무 계획 없이 갔다가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 막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내라고 제가 이제 양자급전 좀 물리학자니까 뭐 원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금방 써내려가고 있었지만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뉴스에서 보아서 아시는 것만큼 상식적으로 뵙기 별로 안 없었는데 그냥 그 정도 썼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보통 이제 강연 들으시는 분들이 관심 있으신 건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데 이런 게 주로 관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책을 최근에 뭐 이제 막 앞으로 미래에 관한 얘기를 좀 더해가지고 개정판을 막 이제 원고를 보냈는데 오늘 여기 우연히 다시 이렇게 이 책에 관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해보니까 제가 한 얘기 중에서 들으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들이 이거였어요. 양자문제는 아무도 이해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파인만이라는 분은 그 왜 일반 사람들한테는 왜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호킹이 물리학자 중에서 제일 유명하셨잖아요. 근데 물리학자들한테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의 멘토 같은 분이었는데 물론 노벨상도 타셨고 이분이 강의를 하실 때는 그 동료 교수들도 가서 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양자 컴퓨터라는 걸 만들면 한삼도 속도가 빠를 거다 그런 얘기를 맨 처음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무도 양자 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니스 보호란 분은 양자물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양자물리 이야기를 듣고도 제정신인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가 형님들이 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물로 양자물리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양자물리 얘기를 이제 깊게 할 생각은 없지만 양자물리 그러면 벌써 이렇게 딱 벽이 벌써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양자물리를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얘기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조르주 쉐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 점묘법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보라색 치마 같은 거는 빨간 점과 파란 점을 교대로 찍어서 보라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 보라색 그 치마에 붙어 있는 이 작은 벌레를 한 마리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생명체라는 게 대개 이제 자기 몸 크기에 비례한 거리를 잘 보거든요. 그게 이제 생존에 가장 유리하니까요. 그러니까 저 작은 벌레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3차원 그 칼라인 물체들을 못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치마가 보라색이지만 이걸 잘 확대해 보면 빨간 점과 파란 점 혹은 뭐 빨간 원자와 파란 원자가 교대로 찍혀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벌레는 또 뭐 그렇게 작은 건 또 안 보일지도 모르죠. 그럼 결과적으로 저 벌레가 보는 거는 무한대로 펼쳐진 보라색 평면뿐이거든요.
한 가지 색만 본다는 거는 색을 보지 못한 거랑 똑같으니까 저 벌레라면 저 그 색일 겁니다. 아, 이 우주라는 것이 2차원의 무색의 2차원이야.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들으면 웃기는데 왜 그런 웃긴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벌레가 자기의 제한된 경험이 마치 전 우주에 통할 것처럼 일반화시켜가지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떠냐? 이게 유명한 그 동영상에다가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꼭 한번 보십시오. 제일 빠른 건 빗속도니까 1초에 30만 키로를 갈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그 경험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마하 10이면 굉장히 빠른 비행기인데 그러면 1초에 3km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크기라는 거는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얼마나 우주가 크고 얼마나 작은 세상까지 있는지 봤는데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되죠. 우리가 뭐 해도 볼 수 있고 별도 볼 수 있지만 사람 크기만한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마 1km 정도 지나가면 아마 뭐 잘 안 보일 테니까 우리가 느끼는 수준은 그 정도일 텐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에게 점을 하나 찍어놨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아마 이거보다도 훨씬 적겠죠.
근데 속도가 아주 굉장히 빠르거나 크기가 아주 커지거나 아주 작아지거나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아주 다른 물리법칙이 지배합니다. 근데 물리법칙이 달라지면 그 세상의 모습도 달라지고요. 그 세상이 달라지면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 세상 얘기를 해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마치 벌레한테 2차원 무생만 경험한 벌레한테 세상은 3차원이야. 그리고 색이라는 게 있어.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거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벌레가 이제 어떻게든지 색이 있는 세상의 법칙을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나뭇잎을 그릴 때는 초록이라고 쓰여진 물감이라고 그리고 꽃을 그릴 때는 빨강이나 노란이라고 쓰여진 물감을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러면 비록 자기는 그 색을 못 보고 자기가 그린 그림의 느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 색이 있는 세상의 법칙을 아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다른 벌레한테 그렇게 그림 그리는 법을 전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자기도 이해 못하는 법칙을 이렇게 알아내고 전수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양자세계의 법칙을 알아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신이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은 그 금단의 영역을 안에서 적용되는 법칙을 그 담장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만 듣고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법칙을 알아낸 것, 이런 것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물리 얘기를 들으실 때는 어떻게든 이해는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거기에 뭐 말하는 토끼 고양이 나오면 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저 세상은 그런가 보다 혹은 즐기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냥 양자물리가 그 아주 미시 세계는 저렇게 하고서 그냥 받아들이시고 즐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긴 또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이해 안 되는 게 뭐 양자물리 뿐이겠습니까? 여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자분들도 물론 남자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근데 이제 저 종족은 그런가 보다 이제 그냥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양자물리가요. 1900년에 처음 나와가지고 한 30년 정도 동안에 이제 그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러면서 이제 물리학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조지 가버브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빅뱅 이론을 이제 처음 나올 때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저분이 교양 과학 수적도 잘 쓰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때 그 양자물리 형성되는 시기에 얘기를 쓴 책인데 그게 제목이 물리학을 뒤엎는 30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은 양자물리에서 완전히 바뀌었고 저 당시에는 비록 양자물리를 전공하지 않는 물리학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고 그런 거를 정말 흥분 속에서 아마 관측하고 그런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만 바뀐 게 아니고 나머지 학문들도 다 바뀌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학자 그러면 저희 어릴 때는 이제 그림책에 나오는 과학자의 모습은 그런 거였어요. 흰가운 입고 곱슬머리 아저씨가 이제 한 손에는 빨간 액체가 들은 플라스크 들고 다른 손에는 파란 액체가 들은 플라스크 들고 그렇게 비커에 부으면 하얀 증기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양자물리가 없었으면 요즘 화학 실험실도 아마 거의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화학 실험실 가면 온갖 분석기가 쫙 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석기기들은 전부 다 양자물리 때문에 덕분에 발명되고 있고요. 그럼 RNA, DNA를 다루는 생명공학도 뭐 양자물리 덕분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물리와 생물 이런 것들이 양자물리 덕분에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것에 기반을 둔 공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전자공학일 텐데 레이저나 이 반도체에 기반을 둔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양자물리 덕분에 우리가 저거를 잘 완전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저런 게 발명될 수 있었고 그 덕에 전자공학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물리 덕분에 현대문명은 한번 이 퀀텀 점프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조시기 전에
양자분리가 어떤 내용인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야? 얘기를 이제 조금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자분리의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입자하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이런 건데 과연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어려우냐, 여러분들이 문과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과에도 마찬가지고 모르는 단어 다 하나도 없고요. 입자라는 뭐 이런 그 단공같이 생긴 건데 그냥 조그만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원자, 전자, 핵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충돌해서 이렇게 튀겨나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파동은 뭐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출렁이 전파되는 현상이죠. 소리, 파도 이런 것들인데 이게 입자는 파도이고 파도는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파동 현상인데요. 햇빛도 이렇게 오면서 뭐 굴절도 하고 뭐 회절도 하고 변화도 다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햇빛 속에 있으면 등이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에너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파동같이 와가지고 내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덩어리 덩어리 날아와서 제 등을 탕탕 때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때리는 단위가 워낙 작아서 우리는 이게 불연속적으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빛이라는 것만 해도 파동의 성격과 입자 성질을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물론 그 실험적인 근거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얘기가 전개되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괴이한 그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파동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반사하고 굴절하고 뭐 애돌이 일으키고 간섭 일으키고 이런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다 중첩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첩은 뭔가 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파동이 합쳐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피아노로 이제 도미솔 한